그리고 한쪽 레프트 쪽이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구매하신 분하고 함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오디오류의 트러블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테스터기예요. 테스터기에 이쪽을 두시면 통전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리드선에 두 개를 닿으면 도통이 되면 이렇게 삐 소리가 나야 되는 거고 도통이 안 되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턴테이블은 구조가 워낙 단순하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제품이고 전자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앰프 또한 스피커 또한 이 부분이 유닛이 플러스 마이너스 닿았을 때 삐하고 소리가 나면서 옴스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유닛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댔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단선이 된 거죠. 일단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그걸 찾아나가서 단선을 해결하시면 되는 건데 오늘은 포노 턴테이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턴테이블 일단 하얀색 레프트 쪽에서 소리가 안 난다고 했으니까 요 부분하고 돌려놓고 일단 헤드셀 쪽에서의 트러블일 수도 있죠. 그래서 헤드셀에 보시면은 네 개의 단자가 나와 있고 여기에 네 개의 카트리지로 선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헤드셀 쪽의 문제인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쪽이니까 흰색은 여기 아래쪽이에요. 핀셋이나 이게 제가 혼자서 잡으려니까 약간 까다로운데. 자, 그러면 여기 흰색이 어디냐? 요 녀석이죠? 요 녀석과 여기 닿아 있는지. 삐 소리 나네요. 지금 여기 흰색은 잘 닿아 있는 거고, 흰색의 대항선인 접지, 파란색 그라운드 쪽이 여기에요. 닿아 있고, 빨간색 아래 되고요. 초록색 접지. 네. 일단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와야죠. 흰색 선에 플러스가 이쪽이고 흰색 선에 마이너스가 이쪽이 되는 겁니다. 흰색 선에 플러스에다가 되고 제가 이네개선 중에 어디가 흰색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흰색 선은 위쪽이고 맨 오른쪽 이쪽입니다. 여기에 안쪽에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이쪽 안쪽에 있거든요. 네, 이 녀석이 지금 소리가 안 나고요. 플러스 쪽에서 다시 해볼게요. 네, 얘는 소리가 바로 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인터커넥터 포노 케이블 요거 쪽에서의 흰색 쪽이 단선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바로 풀리지가 않는데 보시면은 인터케이블 안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포노 케이블이 워낙에 가늘어요. 통상적인 포노 케이블은 일반 인터케이블보다 좀더 심선이 굉장히 가는 편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납땜을 한 지가 좀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이쪽 5핀 딘 케이블이거든요. 이쪽 안쪽에서 트러블이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하게 땜질만 다시 해주면 되는 정도의 트러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한번 대보고 또 여기에다가 한번 대보면 소리가 나야 돼요. 요것도 여기까지는 이제 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서 이제 트러블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턴테이블의 포노 케이블은 일반 인터커넥터 방식도 있고 5핀 딘 타입도 있습니다. 이게 5핀 딘 타입이고요. 그럼 5핀 딘 타입 중에서 저 5핀 중에 지금 어느 핀이 레프트 선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예, 얘가 지금 빨간색이고 대항으로 여기는 또 지금 연결이 돼서 소리가 나네요. 그렇다면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접촉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쉬운데 접촉 불량 닿았다가 안 닿았다 하게 되면 어떨 땐 되고 어떨 땐안 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접지 부분도 한번 볼게요. 이게 접지네요. 접지 케이블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겸사 확인하는 거죠. 이게 레프트인데 이 상태에서는 닿았고 여기에서 이 케이블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안쪽까지라고 볼수 있는데 이 안쪽 이 토남 안쪽에도 5핀 아주 얇은 심선이 들어가거든요. 정말 그쪽은 물리적으로 바깥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러블이 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만 그쪽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단선이 됐을 수도 있죠.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한번 찍어주시면은 이 안쪽에 있는 4개 중에
여기에서 또 이쪽 오핀하고 연결이 되는 걸또이 테스트기로 찍어 보면은 이 안쪽 리드선이 문제가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복귀를 하면 헤드셋 쪽 체크를 했죠. 그리고 인터케이블도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현재 남은 건 요거란 말이죠. 일단은 제가 5핀 딘 케이블 여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보고 해보고, 요 부분도 토남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테스트기로 역시 찍어 볼 수가 있죠. 분리가 안 돼도 어디다 올려놓고, 여기 밑도 마찬가지로 이딘 케이블의 순놈에 해당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찍어 보면 이 안에 리드선이 단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선 문제예요. 100%. 그것만 붙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무조건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의 예는 비교적 턴테이블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오디오 전자제품에 다 해당을 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도통이 돼야 되는 거고, 연결이 안돼 있으면 신호가 찍히지 않아요. 아주 뭐 500m 뭐 이런 긴 선을 한다라면 요 정도 테스터기로는 신호가 미약하게 잡히기 때문에 도통이 안될수 있지만,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일반적인 가전제품이나 오디오에서는 이만 원짜리, 2만 원짜리, 7천 원짜리 테스터기만 하나 구입하시면 그것 때문에 수리점에 안 가도 되는 걸 수리점에 가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스터기 하나 정도는 구비하셔서,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를 딱 찍어봤을 때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요것만 가지고도 통상적인 오래된 오디오들의 고장의 한 30, 40%, 저는 개인적으로는 50에서 70%까지도 접촉 불량이 굉장히 많은 빈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굳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실 필요도 없고, 당황하지도 않을 수 있고, 집안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테스터기 쓰실 줄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안 하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